안녕하세요. 태공두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인천에 있는 앵무새 카페에 방문을 했는데요. 저희 태식이랑 공주의 영상을 보면서 나도 앵무새 키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은 전문가분을 모시고 우리 앵무새를 처음 분양받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프페러 청라점입니다. 네, 저희 앵무새 카페가 또 처음 이렇게 또 접하신 분들 있을 텐데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고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도 오셔서 간단하게 음료 드시면서 앵무새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앵무새를 분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 동영상을 보면서 앵무새는 어디서 분양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앵무새 카페에서도 앵무새 분양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조류원이나 또 수입하는 곳 이런 데서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리프페러대 한쪽에는요. 앵무새들을 또 분양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보시고 구경도 하시고 또 예쁜 아가도 데려가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앵무새 처음 분양 받았을 때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사장님께서 세팅을 해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좀 사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거는 좀 소형 앵무새, 중형 앵무새 사이즈의 새장 같은데 어떤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새장인가요? 사랑앵무나 모란앵무, 사자나미 이런 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소형 새장이에요. 네. 집에서 좀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작은 앵무새들 많이 받으세요. 그 왕관앵무라든지 뭐 코뉴어앵무새, 뭐 사랑앵무, 모란앵무 이런 이제 작은 앵무새들을 많이 이제 처음에 이제 입양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새장이고요. 두 마리 정도 앵무새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공간이고요. 먼저 새장을 준비하고 나면은 그 안에 이제 용품을 하나씩 준비해야 되는데요. 전 이거는 앵무새들이 이제 주로 앉아 있는 횟대거든요. 횟대라고 부르는데 여기 횟대 주변에는 모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자연에서 앵무새들은 이제 돌이나 바닥에 발톱을 갈거든요. 부리도 갈고 발톱도 갈고 그래요. 근데 이 횟대 같은 경우에는 발톱이나 부리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횟대 같아요.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긴 횟대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횟대는 한 두 개 정도? 그렇죠. 새들은 횟대를 많이 타기 때문에 네. 한 개는 너무 적고 두세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작은 앵무새들은 횟대도 작은 거, 발이 작기 때문에 이 발톱이 횟대에 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대형 앵무새들은 이렇게 굵은 거. 그래서 태식이처럼 이렇게 큰 앵무새들은 발이 크니까 이렇게 딱 잡으면 발톱이 횟대에 닿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게 필요하고 작은 앵무새들은 이렇게 작은 횟대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먹는 곳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새들이 새장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열림 방지가 되어 있는 새장이고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꺼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펠렛이나 알곡이나 이제 새들이 먹는 먹이를 여기다가 집어 넣는 거고요. 그리고 꼭 이 문을 열지 않아도 이 문을 딱 이렇게 밥통 문을 열고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물그릇으로 저 한쪽 모이통은 물그릇으로 쓰기도 하고 또 네 사장님 이건 뭐예요? 작은 새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물통이에요. 작은 앵무새들은 물통에다가 먹으라고 물을 넣어주면 여기서 목욕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물통이 엄청 더러워지고 여기에 막 이제 이물질이 생기고 이래서 이렇게 그냥 조금씩 먹을 수 있는 그 물통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기도 합니다. 얘네들도 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그만한 포치, 이런 텐트, 이런 것들을 집에 이렇게 달아주면 진짜 잠잘 때 여기 들어가서 자요. 작은 애들은. 네. 귀엽네요, 이것도. 방수가 되는 것 같아. 똥 싸니까 방수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앵무새 배변판, 이게 아까 새장 보여드린 건데 밑에 이렇게 배변판이 있어요. 앵무새들이 주로 이제 배변을 할 때 횟대에 의해서 배변을 하는데 밑에 이제 배변판에는 어떤 분들은 뭐 신문지를 깔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매일매일 닦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개인적으로 신문지를 깔아주는 거는 애들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베딩을 깔아주시거나 아니면 바로바로 닦아주시거나 이게 뭐 요 정도쯤이야 뭐 매일매일 닦을 수 있죠.
이 장난감은 수세미 말린 것처럼 생겼는데 앵무새들이 뜯는 게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난감들을 좀 걸어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누워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갑오징어 뼈라고 해서 앵무새들이 사료만으로는 섭취할 수 없는 칼슘을 섭취하기에 도와주는 그러한 갑오징어 뼈라고 합니다. 예. 그럼 이거를 갉아먹으면서 칼슘을 섭취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보충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혹시라도 뭐 피가 나거나 발톱을 너무 짧게 깎았거나 했을 때 지혈의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예비로 갖고 계셨다가 혹시라도 발톱을 이렇게 너무 짧게 깎아서 피가 난다 그러면 이걸 갈아가지고 그 발톱에 이렇게 발라주면 좀 지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좀 이렇게 새 분양을 받을 때 좀 너무 좀 준비물이 비싸면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까요? 지금 요 정도 세팅 하시면 저희가 89,000원에 세장하고 안에 뭐 물그릇 그다음에 뭐 은신처 사다리 이런 것들 횟대 이런 것들 다 해서 한 8-9만 원 정도 선에서 우리 아이들의 집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형 앵무새들 같은 경우에는 세장 사이즈가 이거에 뭐 저희 태식이 집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두 배, 세 배, 뭐 열 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더 들겠지만 보통 맨 처음에 앵무새를 분양 받으실 때는 요 정도 기본으로 준비하시면 부족한 거 없이 우리 아이들한테 쾌적한 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 사장님 모시고 앵무새 용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필요하신 분들은 리프페럿에 오셔서 사장님께 상담 받으시면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